스파키 미니입니다. 어제 600일 기념으로 이제 김경호님이 탈출 불렀는데 역시 3옥타브 라음이 잘 안 터져 나오더라고요. 역시 연습 부족이고 그 음은 거의 잘 안 내요. 어쩌다 한번 낼까 말까 하고 그리고 3옥타브로 막 도배된 소절을 하다가 3옥타브 라음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. 진짜 초고수 진짜 거의 뭐 완전히 뭐 중고음 노래에 거의 뭐 끝판왕급이기 때문에 저는 뭐 경력도 짧고 그 특히 3옥타브 라음을 내본 경력도 짧고 당연한 결과였어요. 그래도 3옥타브 거기 그 이제 사비 소절 부분은 뭐 발음 연결이 그래도 잘 안 된 부분도 있었지만은 잘 된 부분도 있었네요. 얀님의 F부터 해보겠습니다. 아까 오직 너뿐인 나를 불렀는데 후반에 좀 약간 가르킨 소리가 나왔는데 아 조절을 잘 못해서 원키 맞네. 이게 원키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. 아 아니구나 맞구나.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저 하늘에 기도를 하죠. 그대 곁에 내가 있잖아요. 두려워하지 마요. 편히 쉬다 가세요. 그대 하루 또 하루 더 야위어가는 그댈 보면 눈물을 참죠. 아직 그대를 보낼 수가 없다는 나의 욕심에 너무 화가 나 그대 곁에서 무엇도 할 수 없는 바보 같은 나 남겨질 날 위해 눈물을 오늘도 보이는 그대 마음에 난 너무 아 가사가 먹었다 혹한 거요. 자꾸 눈물 나 보고 싶을 때 하늘 위에 그릴게 너를 이별 없는 하늘에서 다시 함께 하기를 다음에 아이씨 날 위해 눈물을 오늘도 거기 발음 안 좋았고 마지막에 오늘 하이라이트 잘 못했고 아 나 오늘 이제 마지막을 준비해야 돼. 너무 오래 내가 잡았죠. 내가 안쓰러 힘든 하루하루를 참아온 그대 너무 화가 나 그대 곁에서 무엇도 할 수 없는 바보 같은 나 남겨질 날 위해 눈물을 오늘도 보이는 그대 마음에 난 너무도 행복한 걸요. 자꾸 눈물 나 보고 싶을 때 하늘 위에 그릴게 너를 이별 없는 하늘에서 다시 함께 하기를 약속해. 그대 이름과 그대 기억들 영원토록 기억할게요. 괜찮아요.
사랑하는 그대 나를 두고 떠나세요. 우리 다음에 아씨 아 못 불렀어. 아 짜증나. 아 하늘 끝에서 흘린 눈물을 3일 전쯤 불렀는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. 이게 노래가 난이도가 오히려 아 날 위해 눈물을 오늘도 할 때 오에서 왜 걸려. 아 이거 진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이거밖에 안 되네. 그래도 여지껏 불렀던 제가 불렀던 야님 애프터 그거보단 나은데 좀 생각한 것보단 못 불렀어요. 사랑하는 그대 거기도 좀 너무 쫀쫀한 소리가 안 나고 아이씨 어쩔 수 없지 뭐. 이게 생각한 대로 음이 막 피아노처럼 딱딱딱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. 이게 프로 가수가 아닌 이상은 진짜 딱딱딱 한 번에 원 테이크로 이렇게 이런 이 엄청난 노래를 음 안 틀리고 부른다는 거는 좀 그러네. 할게요. 아 여기 연습 좀 해야겠다. 감사합니다. 스파키빈이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